지방버스라든지 택시 이런 걸 이용하게 됐을 때 나중에 얘가 양성자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도 또 민폐가 되니까 승용차로 이동을 시키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차 안에서는 마스크 낀 상태에서 일절 대화하지 않고 2m 이상의 멀찍이에서 잘 지내니 뭐. 방문 앞뒤로 이렇게 비닐 커튼이 쳐져 있어서 오고 가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렇게 편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. 식사를 이렇게 제가 준비해가지고 네, 아들 방 앞에 그 테이블 위에다가 딱 놔주는데 자기 숟가락이랑 젓가락은 본인이 이제 그 화장실 가서 자기 개인 숟가락을 이렇게 씻어서 다음 식사에 또 새벽에 제가 도착했기 때문에 아빠 왔다고 이제 그 전화가 들어왔더라고. 그래 내가 그러면 2층으로 바로 올라가라 이랬지요. 뭐 마트 가고 뭐 예를 들어 뭐 햇반이라든가 뭐 초코파이, 뭐 컵라면, 라면, 물, 뭐 전자레인지하고 뭐 이런 걸 준비 다 해놨었지요. 뭐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 다 해줬고. 보고 싶다. 뭐 필요 하고 뭔 얘기 하고 할 때 계속 영상 통화만 했지. 아빠하고 만나고 뭐 며칠에서 화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. 조금 뭐 붙으나 하더라도 자각이요. 손도 잡고 싶고 막 얼굴도 비벼보고 싶고 약간 오바다 싶게 조심을 해야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